교수님이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학 전공할 때 시민 불복종이라든지, 법이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걸 배웠는데, 이 괴리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홍콩에 살면서. 그래서 자기가 느낀 점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싶을 때 의사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예술을 다시 공부하게 되면서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보면은 또, 좋은 내용을 다룬 영화지만 뭐 영상이라든지 편집도 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아 정말 좋은 작품이다, 저도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제 노동이 좀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그런 아쉬움이네요. 이게 2014년입니다. 2014년에 그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크게 세 그룹의 집단들이 이 운동을 주도했어요. 조슈아 원이라는 그 당시 16세 소년이었던 굉장히 홍콩 부산운동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서구 언론이나 한국에서도 많이 주목을 하는데 넷플릭스 보면은 부산혁명이라는 부산혁명 조슈아 다큐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넷플릭스 보시면 부산운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학생그룹, 그 16세 소년이 주도했던 학생그룹은 홍콩이라는 문화적인 정체성을 지우면서 중국의 베이징 언어랑 홍콩은 광동어라고 홍콩의 독자적인 언어를 쓰거든요. 중국 남부의 사투리 비슷한 걸 그렇게 써왔는데 중국의 표준어를 교육을 시키려고 계속하고 중국 체제를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학습시키는 그런 거에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던 고학생 그룹이 한 집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 영화가 주로 다루는 홍콩 대학생들 그룹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사실 그 주도하는 그룹이라기보다 좀 아웃사이더 집단인데 좀 더 자율적인 운동을 하는 대학생도 끼어있고 운동권 친구도 끼어있고 이런 집단인데 당시에 주도하던 이제 학년이라는 데가 계속 나오는데 홍콩에 8개 대학 그 학생 그룹이 만든 그런 연합입니다. 8개 대학은 홍콩의 전체 대학이에요. 홍콩의 모든 대학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저기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한 거고 홍콩 같은 경우에 대학 진학률이 18%예요. 한국은 81% 되게 거 반전시키면은 한국 진학률이 되는데 그만큼 되게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 필요하지 않으면 대학에 가지 않는 그냥 그 나와서 이렇게 그냥 굳이 대학에 갈 필요 없이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그런 게 일반화된 그런 곳인데 그 학생 그룹과 조금 더 어린 청소년 학생 그룹과 이 대학생 그룹과 그 다음에 이제 교수 그룹 아까 전적인 연설하는 교수 그룹이 있는데 그게 세 집단이 유산혁명을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혁명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 정권을 결국 풀어요. 조슈아 원이라는 애가 단식도 하고 그게 끝까지 가다가 결국 성공은 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근데 2014년의 운동이 사실 지금의 홍콩의 운동이랑 굉장히 결부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학습해서 한 군데에서 증거하면서 견디는 방식으로 안 되겠다 하면서 지금의 홍콩을 가보면은 그 노란 헬멧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때 동산을 쓰고 버텼지만 이제는 얘네들이 보도블록을 뽑고 벽돌을 던지고 정부청사를 공격해서 막 깨뜨려요. 그래서 보면 입법의 정거도 있고 이제 한국 같은 국회를 얘네들이 점령해가지고 그 안에 다 때려 부수고 이제 발케이트를 치고 국회에 걸려있는 홍콩 국기에다가 스프레이칠을 한 거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또 지금 운동을 다룬 다큐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큐가 끝나면은 저도 그거를 가지고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제 어제도 잠깐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홍콩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물론 뭐 되게 험악하게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저희는 이제 보니까 이 손으로 눈을 가린 그 홍콩 경찰이 발포한 그 빈백탄에 맞아서 암플파이어에서 실명을 하신 그분이나 이제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의미로다가 그런 사진 촬영도 하는데 근데 굉장히 이제 그 라이더 폴리스라고 하는 그 폭도 진압 경찰이 지금 시위대를 진압을 하고 있어요. 우려와는 달리 뭐 중국 군대까지 만들어왔지만 인민해방부까지 들어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면서 발포를 하고 물대포를 쏘고 이제 본공으로 막 지하철에 들어가서 막 때리는 그런 영상을 보셨을 거잖아요. 진짜로 무장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연대를 한다면 그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홍콩과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홍콩 투쟁이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냐면 5대 요구안 중에 맨 처음 중요했던 그 송환법은 철회하기로 행정 장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일정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홍콩에 같이 연대 시위를 하러 갔었는데 오히려 시위가 더 격렬해졌더라고요. 또 일면의 신문에 다룰 때도 오히려 더 진압이 강해져서 색소를 쏟고 물대포가 등장하면서 연행자도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왔던데, 이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송환법 철회보다는 국가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사과입니다. 시위에 대한 폭도를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홍콩장은 직선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첫대 요구하는 것들이 5대 요구안 중에 그것도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 무시하고 하나만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이 친구들 반대하면서 지금 홍콩 시위에 나가보면 친구들의 그 상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을 들고 그 손을 쫙 펴서 손바닥을 들는데, 이게 5대 요구와 5시 아니면 없다, 하나만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도 한국에서도 그러면 해야 하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뭐 단순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패한 정권으로 박근혜 정권을 뭐 끌어내렸다 뭐 그러면은 우리가 혁명이 완성된 건가, 뭐 예를 들어 촛불 혁명이라고 우리가 그 촛불을 부르는데 과연 그게 혁명이었을까, 우리가 지금 혁명 정부를 살고 있나 라고 했을 때 좀 슬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황이라는 게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곳에서 저항을 하면서 체제를 재정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뭔가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가 홍콩의 지금 사안을 봤을 때는 이거는 불가역적이다, 이게 5대 요구안이 수용이 되던 아니던 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도둑을 뽑고 던지고 바리케이트 치고 막 산을 타서 이제 그 남산 같은 데를 타서 야밤 분산을 해서 이제 그 불빛 라인을 만들면서 이제 광복 홍콩 시대 혁명 이런 플랜을 내리고 산에다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 친구들의 삶은 뭐 이게 정권이 바뀌는 말고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 이 친구는 계속 반란자의 삶을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하면서도 되게 뿌듯했고,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그러면 반란을 어떻게 만들지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나중에 꼭 하고 싶고, 요게 어떻게 보면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번역을 해서 꼭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틀 작품은 이것보다도 조금 더 전시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대중민중운동이었지만 또 한 번 소개해 드릴 거는 예술가들의 저항입니다. 홍콩은 지금 그 산업지구들이 다 중국으로 빠져가지고 산업지구들이 비어있어요. 이 빈 공간에 물레동같이 빈 공간에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그 공간 안에서 예술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연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재개발로 인해서 점점 쫓겨나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법적인 규제도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그에 맞서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저항을 하면서 이 예술가들이 어떤 걸 느끼는지에 대해서 다룬 영화입니다. 홍콩의 약간 전설적인 독합 문화 공간이랄까요? 히든 아젠다라는 그런 공간을 다룬 영화를 상영하고자 합니다. 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